서퍼스 오브 발리. 발리 로컬 서퍼의 아주 미친 그 보드 컨트롤 영상에 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서퍼가 지금 이렇게 보면 테이크오프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파도는 지금 좋은 상태고, 파도가 뭐 대략 2m 정도는 좋게 돼 보이는 그런 파도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보면 이렇게 파도가 좋은 곳에 서퍼들이 이렇게 한 명, 2명, 3명, 4명, 5, 6, 7, 8, 9명이나 지금 몰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의 그냥 에워 싸다시피 하는데, 테이크오프를 과감하게 합니다. 짱구 발리 같은 경우에는, 로컬 서퍼들이 파도가 좋을 때 아주 현란한 동작으로 서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을씨도 차지 않는 서퍼들도 많고, 서로 크로스하면서 서핑을 한다거나, 거의 서핑이 물에서 하는 서커스 수준, 뭐 그런 정도까지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보드 위에서 자유롭고, 뭐, 컨트롤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로컬 서퍼들은, 몇십 년을, 아니면은 뭐몇년 동안을, 이런 서퍼를, 이런 파도를 계속 타왔기 때문에, 보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보드 컨트롤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은 위험한 서핑 구간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그 사고 위험성을 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서핑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하거나 아니면 더 실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핑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지금 아홉 명의 서퍼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 있게 해서 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쪽에 또 여섯 명의 서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벌써 파도는 부서졌고 테이크오프 한 후에 라이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쪽에는 또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파도가 또 부서지고 있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도 여기 있는 사람과 부딪힐 확률도 높고 여기서 그대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파도 길은 지금 이쪽을 이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데 서퍼가 어떻게 서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서핑을 이렇게 이 서퍼들 사이로 아마도 진행을 할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서퍼들 역시 서핑을 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뭐 덕다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서핑 실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 피크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서핑 구간이 한정되어 있고 서퍼들이 많을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서핑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서핑을 하고 와서 앞에 서퍼는, 앞에 있던 서퍼는 덕다이빙으로 일단 그 보드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퍼는 방향을, 여기 앞에 있는 서퍼를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서핑을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클랩포크. 여기 보면은, 서핑 잘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름이 있네요. 클랩포크. 아주 대단한 서퍼입니다. 발리 로컬 서퍼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